안녕하세요. 한자의 어원인 갑골문과 금문을 통해서 한자를 이해하는 생각 한자 열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없을무와 그것과 관련된 무당무, 춤출무, 또 없을무의 다른 글자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없을무를 네이버 사전에서 검색해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부스는 연화발이라고 나오네요. 불화자가 변화된 형태입니다, 저건. 그리고 설명해 보면 회의문자라고 해서 수풀을 제외한 글자에 불이 나서 다 타서 없어진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자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을 때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지득단넷에서 보면 설문해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뭐 목지다해서 이제 수풀이 우거졌다는 그 뜻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자원자형을 보면 금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우리가 사람이라고 배웠었죠? 사람이 양팔을 벌리고 있는 모양이라고 했고, 요거는 금문 연구하는 사람들은 소꼬리라는 주장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소꼬리를 양손에 잡고 춤추는 모양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Chinese etymology, 중국 한자 어원 나와 있는 사이트에도 보면, A dancer also pronounced wu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금문에 나온 걸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글자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수풀로 볼 것이냐, 아니면 소꼬리로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어쨌든 뭔가 많이 있는 것이 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 이제 소꼬리로 보면 이제 무당이 춤추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외국 학자도 그 춤추는 사람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네이버 사전으로 와서 무당무를 보면 부수는 장인공이고 양쪽에 뭐가 있죠? 아까 없을무에서 봤던 소꼬리 들고 있는 모양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무당무를 지득단넷에서 자원자형을 보면요, 그 없을무하고 없을무의 그 갑골 금문하고 형태가 많이 틀려요. 많이 다르죠? 이것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그 없을무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이번에는 춤출무인데요. 춤출무의 자원자형을 보면 갑골문과 금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까 없을무하고 아주 비슷한 걸알수 있습니다. 거의 같은 글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없을무하고 춤추는 무하고 같은 뜻으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춤을 추는 게 주로 무당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무속하고 고도 이제 연결을 짓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형태도 보면 없을무하고 많이 비슷하죠. 밑에가 이제 불화냐 아니냐 그것의 차이죠. 설문해자의 무녀 무를 봐도 무당 무를 봐도 춤추는데 강신한 자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춤추는 거와 그 없을무는 옛날에는 같은 글자였고, 그래서 무당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무당이 춤출 때 무아지경에서 신들렸으니까 무아지경에서 춤을 췄기 때문에 없을무라는 뜻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지금 글자는 네이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 수풀이 다 타서 없어진 모양, 있다가 없음, 그것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갑골문과 금문을 어원으로 삼는다 할지라도 그 변화된 의미를 따져야 됩니다. 읍술무 중에 이렇게 생긴 글자도 있어요. 많이 쓰는 글자인데 이거는 우리가 했던 읍술무와 설명이 똑같아요. 설문해자에 보면 같은 글자라는 걸알수 있고 자원자형을 보면 소전 이전엔 없거든요. 갑골문 금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읍술무와 그냥 다른 글자다, 이체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간략히 한 거. 근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데 설명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하늘천자하고 되게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하늘천 배웠었죠. 하늘천은 하늘은 이제 형상이 없잖아요.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없다는 뜻이 생긴 거 아닌가 하는데, 근데 한문 학자들은 이게 읍술무에서 생겼다고 이제 판단을 하죠. 하늘천이 아니고. 이렇게 생긴 읍술무도 있는데요. 설문해자 해설에 보면, 멈췄다 이거예요. 여자를 가늠하는 거를 이제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모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그렇죠? 어미모는 이제 젖가슴에 있는 젖꼭지를 해서 아래 위로 이제 점을 찍어놨고 이거는 일자로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가 이제 젖이 있어야지 아기를 젖 먹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아이를 낳아서 젖 먹일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그러니까 가슴이 좀 절벽인 젖꼭지가 이제 발달이 안 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쫙 그은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 소녀들은 가늠하지 말라, 강간하지 말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린애들 강간하면 나중에 임신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그만다. 옛날 법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어린애들 뭐 가늠하면 안 된다. 요즘 법도 그런 게 있죠. 미성년자 강간 금지라고 있죠. 네이버 사전에도 모에 이를 더하여 여자를 범하는 자를 일로 금지함을 뜻이라고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국 사전에는 안 나와 있는 이런 문자가 있어요. 이런 문자가 있는데 이게 자원자형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글자는 아니에요. 강의 자전에만 나오니까 설문해자에도 없죠. 그래서 이거는 옛날의 무자다 하고 이제 무의 이체자로 취급을 하는데 이게 삼일신고라는 데는 무자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발해본 삼일신고에는 이 무자를 썼어요. 한국 사전에 없기 때문에 설문해제도 없고 그래서 파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윗부분은 비수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끝이 뾰족한 숟가락의 형상을 본뜬 글자라고 나와 있어요. 비수라는 거는 날이 예리하고 짧은 칼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글자는 안석괴라고 하거든요. 안석이란 건 요즘 잘안 쓰는 말이죠. 설명이 나와 있죠. 벽에 세워 놓고 앉을 때 몸을 기대는 방석이래요. 깔고 앉는 방석이 아니고 그 벽에다 이제 기대는 방석이래요. 그렇다면 이 문은 안석, 쉽게 말해서 방석으로 할게요. 방석에 비수가 꽂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앉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이런 물을 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고요.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읍술무는 무언가 있다가 수풀이 타서 없어진 거죠. 이거는 처음부터 그런 게 가능성조차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모자 비슷한 무는 뭐뭐 하지 말라는 무고, 하늘천자 비슷한 무는
그 형태나 뭐 이런 게 없다. 이런 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없을 무에서 관련 한자인 무당무, 그리고 춤출무, 그리고 없을 무와 비슷한 뜻을 가진 간간하지 말라는 무, 없을 무의 변형이라고 하는 하늘천을 닮은 무, 그리고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는 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한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